와, 나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얼마나 재밌어? 안 그래요? 리틀 쇼머노이드 꼭두시다. 꼭두 꼭두. 내가 만든 꼭두, 여러 가지 동작도 만들어 보면 재밌겠지. 먼저 스피커 밸브가 꼭두를 연결해주고 화면과 같이 아이모션을 터치해서 실행시켜줘. 그럼 자동으로 튜토리얼 모드가 시작이 되는데 설명을 따라하고 다음 아이콘을 눌러서 튜토리얼을 진행하면 되는 거야. 자, 먼저 어떤 모션을 만들지 제목을 정해줘. 나는 팔 올리기. 손가락 아이콘이 꼭두 오른팔을 가리키지. 오른팔을 선택해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줘. 오, 꼭두 로봇도 똑같이 움직이네. 이번에는 꼭두의 왼팔을 눌러서 움직여볼까? 짠! 꼭두 왼팔도 똑같이 움직이지? 이런 식으로 꼭두의 아바타를 선택하고 움직이면서 다음 모션들을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만든 모션 번호마다 파란색 스크롤이 보일 텐데 스크롤을 늘리고 줄이면서 꼭두가 동작하는 시간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조정할 수 있어. 자, 그럼 손가락이 가리키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내가 만든 팔 올리기 모션을 확인해볼까?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모션을 아래에 손가락에 가리키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꼭두에 저장하면 되는 거야. 왼쪽에 조종기 아이콘을 꾹 눌러봐. 그럼 조종기에 연필이 있는 아이콘이 보일 텐데 이 아이콘을 실행시키면 조종기 버튼을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수정할 수가 있어. 화면과 같이 조종기 아이콘을 눌러줘. 자, 그럼 조종기 이미지가 보일 텐데 첫 번째 테이블을 눌러주고 나는 1번을 누르면 방금 만들었던 팔 올리기 모션을 동작하게 할 거야. 자, 1번을 눌러주고 다음 팔 올리기 동작을 선택해서 닫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 간단하지? 화면과 같이 다시 조종기 아이콘을 꾹 눌러서 이번에는 조종기만 있는 아이콘을 선택해줘. 그럼 내가 만든 모션을 조종기로 움직일 수 있어. 어때? 재밌겠지?